자, 복화 2에 22입니다. 2만 3개 있네요. 2만 3개요? 2가 3이 있네요. 자, 어떤 내용 배웠나요? Children is in the bathroom. 얘를 어떻게 소리 낸다고 이거? 진리요. 진리야? 그럼 이거는? 진리요.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야? 그럼 얘는 진리요. Jill. Jill. 오케이. 그래서 Jill이 화장실에 있으면? Jill is in the bathroom. Bathroom. 한번 써볼까요? B-A-T-H-L-O-O-M. R-O-M. 언제까지 L하고 R하고 할 거야? 아니 헷갈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서 영어로 누가 영어 부분 중에서 누가 다만 읽어줘. 줄리 인더? 줄리 인더? 아니지 누가 다는. 줄리 is. 줄리야 또? 아니. 줄리야. 그러면 이거는 소리 어떻게 된다고? 줄리요. 그럼 이거는? 줄리요. 줄비야 줄. 까부는 까 장난은 이제 그만 치고. 아니 이름 뭔데요? J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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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소리로 왜 못 내냐? 응 하면 되는데 J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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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문장에서 누가 다 많이 읽어주세요. Jill in the. Jill in the야? 아 Jill is. Jill is야? 뭐 할래?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Jill is. 그렇지. Jill is가 바로 그 유명한 땅콩이죠. 됐습니까? 땅콩. 그러면 이게 누가다니까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생각해두는 게 좋겠네. 네. 뭐예요? 하다시요. 하다시. 아, 비동사. 왜? 네? 비동사. 뭐 하다시도 하고 비동사도 하고 뭐 양쪽 뭐 가랭이 치. 비동사예요. 비동사죠. 자, 질은 남방 길어봤자 뭐예요? 질이요. It.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아 누구? 남자 여자 이름이요. 예, 그럼 남방 길어봤자면 뭐가 돼요? She. She가 되죠.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Is요. 그래서 여기에 She is. Okay. In the bath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어디요? 어디죠? 그러면 in the bathroom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우리말 또는 영어로. 너는 그녀는 어디 있니? Jill은 어디에 있니가 되겠죠? Jill은 어디에 있니? Jill은 Jill은 어디? Jill은 어디 있니? Jill은 화장실에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Where? 오. Is Julie? 오. 맞나? Where is Jill? Where is Julie?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의 위치를 묻고 그 다음에 답하는 게 되겠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Jelly? 이게 젤리야.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 낼까? 아니 이거는 젤로야. 젤로야? 이게 젤로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리 낼까? 젤루요. 그래?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 낼까? 젤오요. 장난은 이제 그만하자 쌤. 아 근데 저 진짜 발음 제대로 못한 건 인정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 낼까? 젤루요. 젤루. 얘거는 하이. 아 젤루. 젤로. 젤로. 얘는 젤리. 젤리. 그럼 얘는 뭐지? 젤리? 아 질? 질. 젤. 질. 오케이 알았어. 네가 연습할 시간 다 날렸으니까 연습은 생략하고 질의 위치 묻고 답하기. 질. Where is Jill? Where is Jill? 했더니 Jill is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래서 in은 무슨 시예요? in이요? 네. in은 앞제비 시예요. 그렇죠.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었는데 그 화장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아 그래?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화장실. 근데 얘가 붙음으로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아 어디? 이게 되겠죠. 네. Where is Jill? Where is Jill? 했더니 Jill is
in the bathroom. She is in the bathroom. Okay. 만약에 얘가 없다 해볼까? Jill is the bathroom. 이건 무슨 뜻이야? 젤리드 아 젤리드 그 화장실? 그런 뜻이겠죠 대체? 얘 인이 없어지면 뭔 뜻이 되냐? 아! 젤리는 그 화장실이다? 그렇죠. 주일은 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체가 화장실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비동사 뜻 몇 가지? 이다 중에서 있다 이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무엇이 왔기 때문에 무엇 있다야 무엇 이다야 이다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와버리면 비동사의 뜻은 자동으로 무엇이다를 만들어버립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 나 외국인한테 나 화장실이다 하는 거겠네.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어디에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비동사의 뜻은 어디 무엇 있다야 무엇이다야 무엇이다 어디 있다야 어디 이다야 이다 어디 있다죠. 어? 어디 있다 화장실에 있다 어디라는 비동사 뒤에 어디가 오니까 비동사는 어쩔 수 없이 있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 어디에 있다니까. 됐습니까? 예. 오케이. 위치 묻고 답하기 하고 있습니다. 질이 화장실에 있으면 뭐라 그런다? 질 is in the 아, 질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계속해서 어우 그러나 수건은 화장 아 뭐야 수건은 식당에 bed. 어. bed 뭐라고? bed 그래? 그럼 이건 뭐야? 아, bed요. 아, 뭐지? 아. But she is a But she is doctor 이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됩니다. 네. 아, 수건 뭐였지? 또 이러네요. 아, 수건을 까먹었어요. 자, 그래서 또 다시 합니다. Here. 뭐? A bot? 잠깐만요. 그래서 bot. Here. 야? Here 아니었나? 어떻게 쓰는데? S. 뭐였지? H-E-R요. 그럼 이게 소리가 어떻게 날까? 허리요. 헐 헐도 못 읽는다. 헐 but her tower towel은 어떻게 쓰는데? T-O-Y-E-R요. W-E-R요. W-E-L요. but her towel In the dining room. Dining room 어떻게 쓰는데? D-I-N-G 아 처음부터요. D-I-N I-N-G L-O-N L-O-N이요. 이제는 L하고 R하고 그냥 귀찮아서라도 선생님 자꾸 지적하는 거 귀찮아서라도 구분하겠다. 어? 아 왜요? L이랑 R이랑 발음이 비슷하고 다 똑같은데 뭐 짝짓기하고 거리에 좀 와 L하고 R은 소리 내는 방법이 완전 정반대거든? 와 진짜 선생님 어? 와 요가 보시네. 내가 그림으로 설명해줄게. 네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요가 보시세요. 어?
영화의 못이야?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기 이게 네. 윗니고 이게 아랫니면 L은 이렇게 이게 혀야. L이 뭐 글자 이름은 L이고 내린 소리는 이렇게 소리 내야 되거든. 하지만 R은 소리 어떻게 내야 되냐? R이요. R은 혀가 요렇게 뒤로 목구멍 쪽으로 가는데 소리 내는 방법이 정반대인데 L 메롱메롱 하라고 친구한테 엘롱엘롱 할 때 얘는 개, 얘는 얘가 내는 소리는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비슷한데 뭐 얘는 진짜 다 비슷하잖아 아니 거기서 다 거기 아니에요? 소리 내는 방법이 전혀 다르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리 내는 방법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소리로 들린다고. 그럼 무슨 소리지? 어? 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한글로 하면 리을로 보이겠지. 근데 선생님이 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말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랑 소리 내는 방법 다르지. 얘는 쓰고 S나 C가 내는 소리고 얘는 소리기 때문에 우리말에 없는 소리고 TH가 내는 소리라고 디귿도 네. 마찬가지 드드드도 있지만 드드드도 있고 드드드는 얘가 내는 소리고 드드드는 얘가 내는 소리고 네. 소리 내는 방법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니까 우리말과 영어가 다르다고 네 어? 네 뭐 L하고 R하고 똑같아 너 그러니까 파닉스 할 때도 어? 을이나 얼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L 써야 될 자리에 R 쓰고 R 써야 될 자리에 L 쓰고 소리를 구분해서 안 되니까 소리 입모양을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익히학습을 안 하니까 스펠링 할 때도 맨날 틀리지 아니 이렇게 할 때는 얼 발음 나거든요 R 되는데 뭔 소리지?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틀렸습니다 이거 그럼 처음부터 해볼게 뭐지? But 선생님 타자 아칠 테니까 쭉 그냥 얘기해봐 But her tower is in the dining room? 그렇지 그렇게 했었어야지 네 아까는 아까랑 뭐가 다른데 is가 없어 그래 is가 왜 중요하지 is는 필요 없는데 her 그것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네 그러나 그녀의 수건은 식당에 있습니다. But here, but her tower is in the dining room. Dining room. Dining room. 자 여기에 이 문장에서 누가 다만 골라서 읽어봐. Her tower is. 그렇지 누가. Her이. 어? 아 그녀의가야? 그녀의가 뭐뭐 하는 거야? 아니요 누가 her towel이 다 is 그녀의 누가 우리말에 누가다만 읽어봐 우리말에 누가다 그녀의 수건이 있습니다 누가 그녀의 수건이 다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 her towel is 누가다만 들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일걸요? 네. 왜 비동사 종류는 M도 있고 is도 있고 R도 있는데 왜 굳이 is를 썼어? M은 I랑 쓰니까 달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Her은 원래 모습이 원래 그저 아까 전에 할 때 she잖아요? 그리고 she랑 같이 쓰는 것은 is여서? 땡 달라 뭔데요? 그녀가 있는 거야? 그녀의 수건이 있는 거야? 그녀의 수건이요 그녀의 수건은 안 만길어봤자 하면 뭐야? 옷이요 옷이요 얘랑 아무 상관없고요 이 녀석이 안 만길어봤자 이시니까 그것이 있다 네. 그녀가 있는 거야? 그것이 있는 거야? 그것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졸린 모양인데. 알았어. 아니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봐. 몰라요. 네가 추측해서 얘기해 봐. 아, 뭔지 모르겠다. 아, 뭐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똑같이 일단 공통점은 둘 다 그녀의라는. 둘 다 그녀의란 뜻이야? 그... 아 그래, 네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내가 정리해서 알려줄게. 다음번에 네가 나한테 설명해줘야 돼. 네? 내가 지금 너한테 설명해주니까. 네. 자, 공통점은 둘 다 어떤 여자 한 명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다. 네. 이게 공통점이야. 어떤 여자 한 명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야. 그럼 다른 점은? 뭐였지? 다른 점을 설명할 때 얘와 얘의 정확한 뜻, 얘의 정확한 뜻을 얘기해주면 뭐가 다른지 알 텐데.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이상한 예측밖에 없어요. 해봐. 예측은 뭐 허락 막 그냥 뭐 이름씨 뒤에 앞에 붙이는 건가? 오, 와우, 좋은데요. 아주 좋은 거야. 왜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설명해줄게. 네? 얘는 그녀는 그녀가 란 뜻이야. 네. 그녀는 그녀가고 얘 뜻은 그러면 그녀의. 그녀의 란 뜻이야. 이게 달라져. 이게 달라지면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져요. 네. 자, 어떤 일이 달라지냐. 자, 얘부터 먼저 설명하면 아주 지완이가 아주 중요한 관찰을 하나 했는데 얘 뒤에는 이름씨가 온단 말했지. 왠지 알겠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얘 뒤에는 어떤 것이 온다는 얘긴 거야.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her house 하면 뭔 뜻이지? 그녀의 house. 그녀의 집이 되지. her car 하면 그녀의 차. 그렇죠. her phone 하면 그녀의 폰. 그녀의 전화기.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소유 표현이라 그래. 소유. 어떤 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밝혀줄 때 쓰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뒤가 으구나. 자, 그래서 얘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네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하나 소개해줄게. 그 녀석은 바로 마이. 마이의 뜻이 뭐야? 나의. 나의지. 네? 예를 들어서 my car 하면 나의 자동차. 나의 자동차, 나의 my phone, 내 전화기, my house, 나의 집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소유 표현이라고 해. 어떤 여자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하는 일이 뭐냐. 얘는 항상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고 뭐 만들 때 쓰냐. 이거 만들 때 쓰는 애야 얘는. 쌍 화다시.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문장의 이 부분을 보고 문장의 주인이라 그래서 네가 혹시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어라고 해, 얘는 보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사람. 문장의 주인, 어떤, 뭐, 누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 또 다르게 설명하면, 얘는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네.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됐습니까? 그래서, I book이 맞는 말이야, my book이 맞는 말이야. My book이. 이게 당연히 맞지. 그러면 she book이 맞아? her book이 맞는 거야? her book이요. 그렇죠. 그런 거야. 그러면 my am happy가 맞는 말이야? I am happy가 맞는 말이야? I am happy요. 그렇죠. 너무 웃긴 질문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her is happy가 맞아? she is happy가 맞아? she is happy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을 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일이 다른 거야, 둘이 하는 일이. 됐습니까? 자, 그렇구요. 그나저나 여기에 이렇게 얘를 이제 소개시켜 줄게. 이런 애를 보고 뭐라 그러냐. 뭐 접속시어? 접속해 주는 말이라 그래. 접속, 붙여주는 말. 자, 이 바로 앞에 문장이 뭐였냐 하면 혹시 기억나요? 바로 앞 문장. 아까 Jill is in the 아까 Jill is in the bathroom. bathroom이었지, 그치? 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but을 붙여놨어. Jill is in the bathroom. 의 뜻은 Jill이 있다, 화장실에 있던 얘기하고 있지. 네. 그러나, 왜 그러나를 붙였는지 봐봐. 왜지? 그러나, 자, Jill이 화장실에 있으면 손 씻고 나서 뭐가 필요해? 수건이요. 영어로? 타월. 타월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손 씻었으니까 수건에 닦아야 되겠네 했는데 수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럼 막 손으로 막 닦고 해면 휴지로 닦거나 그냥 이렇게 털면 되는데. 뭐 그래 어쨌든 빨리 닦고 나가야 돼. 빨리 닦고 아니면은 빨리 지금 뭐야 뭔가 물기 있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전기 콘센트 같은 거에 뭐 해야 돼.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해갖고 돼? 네. 휴지로 대충 닦아도 돼. 아 그래 전기 찌릿찌릿 먹고 좋겠네? 아 맛있다. 손 젖은 손으로 콘센트 만졌더니 전기를 먹게 되는구나 냠냠냠. 빨리 손 닦아야 돼. 천천히 닦고 손 젖은 손으로 있어도 돼. 어때? 빨리 손 닦아야 되지? 최대한 빨리 손을 닦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수건이나 수건이나 드라이기 핸드 드라이어 같은 게 필요하겠지? 네 근데 근데 지금 수건이 있어 없어 화장실에? 없어요. 수건이 지금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식당이요. 수건이 있어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야? 식당. 오케이. 자 만약에 여기에 but 말고 and를 쓰고 싶잖아? 네. 그러면 뒤에 내용은 달라져야 돼. And her towel is 변기통. In the bathroom 하면 이러면 and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and의 뜻은 그리고죠. 자 만약에 이 문장이 이 문장 Jill is in the bathroom 다음에 이 문장으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생각해봐. Jill is in the bathroom. Jill은 화장실에 있습니다. and 그리고 her towel is 그녀의 수건이 있습니다. in the bathroom 어디에? 화장실에. 그러면 만약에 이 표현이면 여기 but이 어울려 and가 어울려 이때는 and가 어울리죠. 주인은 네. 화장실에 있고 그리고 그녀의 수건도 화장실에 있습니다. 그럼 못 찾으면 바보네.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엔 and가 오는 게 맞겠지. 왜 and의 뜻은 뭐니까? And. 그리고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에 왜 반대로 여기에 and를 왜 못 썼냐? 아우. 그러나 손 닦으려고 봤는데 그러나 수건을 찾아봤더니 어디가 있어? 식당에 있단 말이야 식당에. 근데 식당에 있으면 딱히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손에 물 뚝뚝 흘리면서 이제 식당까지 가야 되겠지? 네! 그치? 그럼 좀 이따가 이제 뚝뚝 흘렸는 물 밟고 엄마가 이제 쫄똥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뒤통수 빡 해가지고 기절하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기절했다 깨어나가지고 이제 그렇죠 지환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칭찬 막 해주겠지. 네 덕분에 내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기절했었다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 지환이 잘했다 이러면서 칭찬해주겠지. 치킨도 사주시고 그치 게임도 하게 해주시고 그치. 아니요. 맞지 어? 아니요. 아 근데 뭐 식당에 수건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야? 화장실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end가 아니고 뭐가 와있다? but이라는 접속사. 접속사가 와있다. 어디서 접속사 많이 들어봤는데 붙여주는 말 앞에 말과 다음 말을 붙여주는 말인데 근데 and면 당연한 일이 일어났을 땐 and고요 뭔가 의외의 상황이나 앞에 것과는 뭔가 좀 달라지는 상황이면 and가 아니고 but이 무슨 뜻이길래 but이? 그러나? 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의외의 상황이 일어나거나 앞에 말과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는 but을 쓰는 게 맞겠지. 네. 됐습니까? 굳이 but이나 굳이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일단 없다 치고 그러면 얘가 없어졌어. 됐습니까? 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In the dining room의 뜻은 뭐고? 그 화장 그 식당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ere? Is it? Is it 맞는데 it은 그것이란 뜻이니까 아, 원래대로 바꾸면 Where is in the where is 그녀의 수건 그녀의 수건이지 Her towel Where is Her towel Her towel 됐습니까? Where is her towel의 뜻은 그녀의 수건은 어디에 있나? 그렇죠. 수건의 위치를 묻는 말이 된 거죠. 네. OK.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수건은 어디 있나요? 라는 표현은 Where is her towel? 그랬더니 그녀의 수건은 식당에 있습니다. Her is in the dining room. 오케이. 이거 왜 안 읽어주는데? Towel. 똑바로 다시 묻고 답하기. 이제 지운다. 네. 오케이. 그녀의 수건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her towel? Where is her towel? 그랬더니 대답이?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큰일 날 뻔했어. 어, 수건을 식당 만들 뻔했어. 너 수건인 줄 알았지? 식당이다? 그녀의 수건은 사실 수건이 아니고 식당이다? The towel is the dining room. 아주 사소해 보이죠, 이 녀석?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죠? 당연하죠. 뭐가 당연합니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수건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봤더니 식당도 있어. 네. 됐습니까? 자, 오늘 하는 건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위치 묻고 답하는 거 하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소유를 표현하는 말. 왕감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쥐이 손 닦으려고 식당에 갔네. Cheer is in the dining room.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어? Where is Jill? Where is Jill? 오케이, 묻고 답하기. Jill 어디 있어요? Where is Jill? Jill은 식당에 있던데요. Jill is in the bedroom. 아, bedroom. 있습니까? 네. 자, 여기에 G는 남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죠.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She. She죠. Her 하면 돼. Her is in the dining room이야. She is in the dining room. She is in the dining room 해야 되겠죠. 이때는 뭐 만들어야 될 자리니까. 누가 다요. 누가 다 만들 자리니까. 됐습니까? Her 하면 큰일 나겠네. 예.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나 그녀의 숟가락은 침실에 가 있습니다. 숟가락이 but but her her spoon is in the bedroom. 그렇지. 스푼 한번 써보자. S-P-O-O-N in the bedroom 한번 써보자. P-E-D-R-O-O-N. 근데 어쩌다가 침실에 갔지? 자, 선생님이 분명히 누가 다 만드는 부분에 홀가 오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왜 홀가 있지? 뭐지? 왜 she 스푼이 아니고 왜 her 스푼이지? she는 이 부분이 하고 싶은 말이 뭐니까 그녀는 숟가락이야. 그녀의 숟가락이죠. 그렇죠. 이 숟가락 소유자가 누군지 밝히는 자리죠. 네. 그러니까 뭐뭐는이 아니고 누가가 아니고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her 됐습니까? 근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거는 her 스푼은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는 거야? she 아니죠. it. 그렇죠. it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오는 게 당연하다? is요. it is in the bedroom. 자, 숟가락이 원래 있어야 될 때는 어디야? 당연히 식당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어디가 있어? 저 침실이요. 아주 그냥 관리 제대로 안 하네. 그렇죠. 자, 여기 만약에 end가 되고 싶으면 Jill은 식당에 있습니다. Jill is in the dining room. 그리고 그녀의 숟가락이 있다. 어디에 있다? In the bedroom. 여기에 end로 바뀌었더니 뒤에 의외의 상황이 일어났어. 당연한 일이 일어났어. 당연한 일. 그런데 여기에 왜 그렇다? end가 무슨 뜻이니까? end가 그리고 그리고니까. 하지만 여기에 그러나니까 의외의 일이라든지 반대되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러나 라는 말을 했으니까 숟가락은 식당에 있겠어? 의외의 장소에 있겠어? 의외의 장소요. 그 의외의 장소가 in the bedroom이더라. 그러면 외국인한테 잘못 말했다고 크게 나겠네. 의외의 네. 장소라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숟가락 위치 묻고 답하기. 자, 그냥 in the bedroom이 나오게 하면 돼요. 네, 위치 묻고 답하기. 그녀의 숟가락은 아.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게 위치 묻고 답하기. Where is her a jello spoon? 아, 아니지. 아, 그렇게 해. 내가 쓴 하나 가르쳐 줄게. 좀 이따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질의 숟가락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jello spoon? Jill's spoon. Jill's spoon. 자, 요거 지금 뭐 이상한 거 하나 붙여 놨죠? 했어요. 이걸 보고 어퍼스트로피라 그래. 어퍼스트로피 윗점 어퍼스트로피 어퍼스트로피 S라 그래. 아 진짜 어렵게도 해야 하나 이거 맞다 사람들. 윗점 S라고 해도 아래점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니고요. 아래점 쉼표가 아니고요. 아래점이 아니고 윗점이야. 그냥 평소 그걸 어퍼스트로피 어퍼 하면 위쪽이란 뜻이야. 어퍼스트로피 자 요거를 붙이면 이게 질이란 뜻이 된단 말이다. 질의란 뜻이 된단 말이다. 그래서 요거를 붙이면 소유를 어떤 사람 이름 뒤에 어퍼스트로피 S, 위점 S를 붙이면 그 사람은 이란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란 뜻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질즈는 질의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면 she가 되는 거야? her가 되는 거야? her. 그래서 where's her spoon 한 거야.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찾아서 숟가락 찾아서 침실 갔어. Jello. Jill. Is. 이제 한 번이라도 Jill이라고 해라. Jet. 옛다 Jello. Jill is. Jill is in the bedroom. Okay. 그래서 Jill이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기. Where is Jello? Where is Jill? 자, Jello 여기 있다고 Jello. 네가 그렇게 찾는 Jello 여기 있다고 Jello. Where is Jill? Jill 어디 있어요? Where is Jill? 자, 여기에 있는 Jill은 안만 길어봤자면 she가 되는 거야, her가 되는 거야. Her. 오케이, 그러면 her is in the bedroom 되는 거죠? 그래도 되나? 되겠냐? 오케이. 똑대라 똑대야. Jill is in the bedroom. 자, 그럼 이제 또 어떤 물건이 의외의 장소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But her. Her dress is. In the kitchen. Kitchen 써볼까요? K-I-T. CHL. 와우! 근데 대체 선생님 어디 가길래 숟가락도 자꾸 다 찾아요? 몰라요. 뭐 남자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밥 먹으러 가는 거. 여기에 and로 바꾸고 싶어. 내용이 달라져야 될 텐데. And her dress is in the 옷장이 뭐였지? 옷장? 아 bedroom. bedroom에 있는 옷장이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또 의외의 장소에 있으니까 그러나 드레스가 또 어디 엉뚱하게 어디가 있어? 부엌 찬장 속에 접시 옆에 드레스가 있나? 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접시 옆에 그냥 피규어를 라면 스프를 한번 냉동고에 올려봤더니 여기에 헐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쥐즈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그래서 그러나 질의 드레스는 부엌에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질이 또 이제 드레스 찾아서 부엌 갔어. Jill is in the kitchen. Jill is in the kitchen. Jill is in the kitchen. 아 요리하나 보다. 오케이. 그러나 접시는 화장실에 가 있습니다. But Her dish
is in the kitchen. 아, mother. 아니 키친이 아니고 키친이 아니고 아 키친이 아니고 bathroom. 선생님 그러면 회사 화장실 갔을 때 왜 몰랐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래서 뺑뺑 돌고 돌아서 다시 결국 어디로 왔어? 화장실이요. 화장실로 왔죠. 디쉬는 어디에 있는 게 정상이야? 디쉬요? 당연히 부엌이나 부엌이나 식당에 있어야 되겠죠. 키친이나 다이닝룸에 있어야 되겠죠. 네? 영어로 어디나 어디에 있는 게 정상이라고. 다이닝룸, 키친. 그렇죠. 됐습니까? 아주 그냥 나보다 정신머리가 없는 놈이네. Her dishes in the bathroom. 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글의 내용은 결국 지일의 집이 지금 어떤 상태다? 겁나 이상한 상태. 겁나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청소도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막 찾을 때 혹시 지환이 네 방이랑 비슷한 건 아니겠지? 네 비슷해요. 와. 아니 그냥 방 저... 물건이 막 침대에 있는 인형이 바닥으로 했고 막 이불도 바닥에 있고. 엄마 되게 좋아하시겠다. 아, 지환이 방 봐라. 너무 좋다. 엄마 화장실 좀 깨끗해요. 아 예. 화장실.